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모술수 도현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올리온 오브 월드와이드 핫가이 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부와 명성, 인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도현빈이라고 합니다. 이런 저를 못 알아보는 지훈이는 정말 멍청한 놈이에요. 저랑 있으면 피자 먹을 때 핫소스도 딱히 필요 없고 겨울에 또 따뜻하고 그런 남자입니다. 저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본인이 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현빈처럼 들이대지 않고 그냥 말아버립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제 것이 되어 있죠. 왜 자꾸 쳐다봐.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 그대로 어떠한 술수와 모략을 통해서라도 제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뭐? 으아! 아씨! 네가 정말 미쳤구나. 저는 주로 이제 이 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그 감정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. 이상형? 라이온? 죽 떠먹여줄 때 갖다 던져버린 남자? 너무 박력 있잖아요. 저는 여가 시간마다 항상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거나 지훈이 사진을 봅니다. 저는 볼링 치는 거 요즘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서핑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규빈의 플레이리스트 포스트 말론님의 오버드라이브라는 곡과 트로이 시반 러쉬 한 두 곡 정도 말씀드리자면 차수경님의 용서 못해 그리고 박재정님의 헤어지자 말해요 입니다. 당연히 지훈이죠. 저는 코가 긴 남자가 좋아요. 둘 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별로예요. 굉장히 그 비밀이 많은 친구입니다. 저는 지금 한 7년을 봤지만 한 70%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별로 없습니다. 저는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%는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. 100%가 만점인가요? 한 999%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? 이드는 지훈에 대해서 단 1도 몰라요. 그 머저리 같은 놈. 어떻게든 지훈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진짜 멋져 부리는 곡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